그러니까 저게 아마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게 약간 특이야. 특 20대 때 저러는 말투나 저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배워도 말 싸가지 없이 하는 애들은 싸가지 없이 해. 근데 이제 자기가 깨달아야 돼.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저렇게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구분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때의 어떤 현상 같은 거야. 나도 그랬어. 여러분들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좀 싸가지 없게 말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 한때의 현상이야. 나이 먹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지가 역으로 당해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 크다 이거. 와, 이거 근데 미쳤다, 이거. 저거 그냥 자. 지우면 안 돼. 너무 긴데. 나 똑같아. 드시죠. 자, 오늘의 창작 요리, 창작 배달 요리는 이 통닭, 야, 뼈통은 줘야지, 인간적으로. 뼈랑 같이 섞어서 먹을 순 없잖아. 예. 이 손으로 순수 발굴을 다 해갖고 마지막에 고진감래식으로 먹는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예. 자, 물렁뼈는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이빨 써야 돼요. 근데 내가 먹을 건데 내 입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이거 이빨로 물렁뼈 발굴 이거 떼갖고 물렁뼈 여기다 뱉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쵸? 예. 구도로가 이게 되게 뻑뻑해.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도 구도로 말고 원래 시키는 데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킬 수 있는 데 구도로밖에 없어가지고 구도로는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이런 치킨들이 이색 치킨들이 인기인데. 오, 근데 닭가슴살 꽤나? 오, 잘 찢어지고 따뜻하고 나쁘지 않아.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라텍스 장갑을 끼고 조금 뜨겁긴 한데 살이랑 뼈랑 다 발라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찹쌀이랑 쪼물쪼물해갖고 주먹밥 만들어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기 지금 간장 데리야끼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소스가 좀 이게 닭이 좀 거기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죽이 될지 주먹밥이 될지 모르겠지만 죽이 된다면은 이제 메뉴가 바뀌는 거죠. 리소또로. 닭가슴살 괜찮은데요? 내가 아까 좀 얘기를 해갖고 저좀 뻑뻑한 거 먹어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좀 신경 좀 써줄 수 있냐? 요청사항에 적어놨어요. 잘했네. 요리가 별게 있나요? 이게 쓰리스타지. 맞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가 지금 이게 이해가 가시죠, 나들? 예.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와,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살 수유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 와, 소스 진짜 맛있다, 이거. 오, 구도로 살짝 호감인데? 오, 뼈랑 살이랑 잘 발라져, 지금. 예. 물렁뼈는 그냥 내 입으로 투하. 우리 통후추가 지금 뿌려져 있거든요. 예. 네. 이거 말안 되네. 고진감래식으로 먹어보려고. 이거를 누구나 사실 생각은 하지만 실천을 옮기기 힘들어. 왜냐?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걸 끝까지 다 발라내서 마지막에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 과정 참기 힘들지. 맞아 맞아. 우리가 꽃게 같은 거 먹을 때도 와 이거 그냥 하나하나 발라먹기 개귀찮네. 새우 같은 거 먹을 때도 얼마 전에 또 대하철이었잖아. 이거 그냥 아 다 발라놓고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 근데 그걸 진짜 실제로 실천을 해보겠다. 방송이니까 가능한 거지. 방송 아니었으면 난 그냥 바로 먹었을 듯. 오케이. 지금 일단 닭다리랑 날개 부분 다 됐거든요. 가슴살입니다. 가슴살 싹 다 찢어가지고 크 뜨거워. 이게 찜닭 소스네. 이게 찜닭 소스인데 찜닭 소스는 거의 진짜 불호가 없다고 봐야죠. 매콤한 찜닭 소스에다가 통후추를 이빨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예.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뼈와 살이 잘 발라지고 있고 이거 거진 다 바른 다음에 나중에 밥 드러내면은 우와 소리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와, 이 밥이에요, 밥. 밑에 누룽지로 돼 있고 요거 찹쌀입니다. 좋았어. 요거 완벽하게 내가 발라낸다. 발라내서 진짜 극락을 맛볼 거야. 뜨겁다. 와, 졸라 뜨겁다. 예. 극락주먹밥. 극락찹쌀주먹밥. 예. 하,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겁다, 근데. 완벽하게 발라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구이 치킨 먹으면은 이제 안에 있는 찹쌀이 갈비뼈에 다 껴요. 그거 갈비뼈 하나하나도 다 발라내고 있어 지금. 약간 성격이 조금 깔끔한 성격이야 이게 가능해요. 예. 갈비뼈 하나하나 다 발라내고 있는 중. 예. 이게 지금 뜨거우니까 가능하고 보니까 지금 날 추워가지고 배달 지금 시켜먹는 집 많이 없나봐. 다음날 출근하니까 아 진짜 따뜻하게 뜨겁게 해가지고 바로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있네요. 예. 완벽하게 지금 발라냈어요. 왜 게 같은 거 뭐 꽃게 같은 거 먹을 때 수율 얘기하잖아. 수율 킹크랩 얘기할 때 진짜 수율 내가 95%로 맞춘다. 유실률 살 유실률을 5% 미만으로 맞춰서 싹 다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찹쌀이랑 쪼물쪼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주먹밥 만든다. 당 내장 찌꺼기 안 들어가게 해야지.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바르고 있습니다. 오딱 폐답 백수급 수유를 전기통닭으로. 아니 근데 여기는 그 트럭에서 파는 폐급 닭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서 뻑뻑하지 않고 괜찮네. 와 내 목살 발라내는 게 진짜 개빡세구나. 와 목살은 진짜 이거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와 이거 인간의 영역 아닌데 이거? 목살은 진짜 발라내기 너무 힘들다. 목뼈 있는 살은 어떻게 발라야 돼 이거?
이거는 먹자 그냥. 닭이 촉촉하네. 쪽 빠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네. 자 이제 갈비때 절반 남았거든요. 갈빗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거 오래 걸리죠. 근데 마지막에 뼈가 하나도 안 씹히는 이 순살의 느낌, 그거를 찹쌀이랑 같이 즐긴다? 못 참지. 싹 다 발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쫙쫙 뜯어가지고. 아 이거 넓적다리살이네. 확실히 부드러워가지고 잘 빠지네. 뭉개야 돼요. 뭉개야 이게 한번 씹은 것 같은 효과로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에 넣었을 때 좀 더 잘 씹히고 약간 점인 장조림 느낌이 살짝 난다. 장조림 뜨끈할 때 먹는 그 딱 끓였을 때 약간 폴드포크 느낌이죠. 예. 깝치지 마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깝치지 마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닭내장. 닭내장 들어갈 거예요. 닭내장 이거 닭폐인가? 이 부분 들어가면 굉장히 예. 꼬랑내 같은 게 나가지고 전 별로 안 좋아하는 부위인데 아 폴드포크가 아니야 풀드포크야? 이제 알았네. 오케이. 와 거의 다 됐다. 뼈 찾아내고 이 전기구이가 참 좋은 점은 똥꼬살이 있다는 거. 닭 똥꼬에 지방 많은 부분 거기도 그냥 밑에 바삭한 누룽지도 싹 다 찢어가지고 됐다. 됐어. 완성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행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 뭐가지 이거. 닭 경추 부분.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오물조물 해서. 아, 좋다, 좋다. 오물조물 해서. 이제 이거를 주먹밥으로 만듭니다. 야, 접시 좀 줘봐봐. 별표야. 아, 내가 생각한 게 이거야. 알프야 접시 하나 달라면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알짤딱깔센 하자. 아 작전해. 아니 투명한 보호를 갖고 와야지. 그래야 보여줄 거 아니냐. 미쳐버리겠다 진짜. 쟤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나. 어? 어땠어요? 좆비오 연기 지렸죠? 제가 요즘 연기에 빠져가지고. 연기 데뷔하시려고 해요? 네, 좆비오 연기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연기. 왔어. 아, 내가 찾던 뼈가 있었는데 그 뼈가 이거야. 닭 여기 쇄골뼈라 그래야 되나? Y자로 돼 있는 그 약간 새총같이 생긴 뼈 있거든요. 그거 아,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가 어디 있을까 해서 찾다가 나왔네, 드디어. 예. 자,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상상만 했던 거라서 아예 살짝 뼈 또 있네. 아, 고진감래 주먹밥이죠.
이거 소스가 미쳤습니다. 아, 이거 고기 반, 찹쌀 반인 줄 알았는데 고기 반, 찹쌀 반이 아니라 이거는 고기 6.5, 찹쌀 3.5야. 진짜로 미쳤다. 이 소스도 너무 괜찮은 소스네. 이거 이렇게 먹으라고 나온 것 같네, 마침. 완전 오늘 럭키 피키다. 와, 아, 내가 만들면서 진짜 뿌듯하네. 내가 진짜 상상으로만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예, 네. 이게 미슐랭이지. 주먹밥 너무 큰가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지 뭐. 어, 야, 식으니까 자기들끼리 굳어가지고 좀 똥, 이게 나름대로 그게 생기네. 좋았어. 오, 이거 되네. 됐어, 됐어. 야, 제대로다 이거. 이렇게 하고 식혀서 먹으면 자기들끼리 땡땡하게 딱 붙으면서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살짝 차가워지고 있는데, 오, 예술인데. 꼭 먹을 때 설사 얘기하는 그런 좀 뭔가 이 미취학 아동 마냥 다 크고 나이들도 처먹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똥 얘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남의 기분 잡치려고 하는 더러운 쉼보로 자라온, 예, 이 성욕 부산물 같은 인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좀 이제부터 쳐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람 새끼 취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유아 태행적인 채팅 치면서 낄낄거리는 좀 지능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예, 뇌에 고름 찬 새끼들 싹 다 쳐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내가 치는 채팅이 남들이 다 본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질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다 업보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예. 접시를 하나 더 갖고 와라, 앞에. 이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치워버리고서 이 새로운 접시에다 두 개 다 담아내게. 예. 와, 이거 미쳤다. 기다려봐. 오케이. 자, 하나 담아내고. 잘 빚었어, 그래도, 그지? 야, 근데 이게 지리는 점이 뭔지 아냐? 아, 이게 찹쌀이라서 살짝 공기에 이렇게 맞닿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굳는다. 그래서 진짜 주먹밥이 된다. 이거 미쳤다. 이거 상상으로만 하던 이걸 누가 하냐? 내가 한다. 바로, 예, 고진감래 통닭 주먹밥입니다. 이거 뒤집니다. 찹쌀입니다. 자, 이제 나 이거 좀 벗을게. 예, 벗으지. 그러고 또 새 걸로 여기 한번 다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와, 뭐 수저로 드실 거 아니야? 야, 이거 어깨 아프다. 이거 진짜로 약간 노동력 들어가네요. 이거 노동력 들어갑니다. 네. 찜닭 소스에 찜닭 소스. 와. 야, 밑에 조금만 닦을까 이거? 나중에 굳어버리면 더 닦기 힘들어지니까. 님 평소량 돌려야겠다. 발톱도 있네. 뭐 손톱들이 날아다니기도. 아, 내가 아까 손톱 깎았잖아. 응. 이것도 이거 좀 위에도 조금만 티슈. 나도 한 장만 줄게. 미쳤다 이거. 이거 한 입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지금 살짝 말라가는데 이게 찹쌀이라 진짜 약밥 느낌 나. 약밥. 많이 드세요. 약밥. 많이 드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통닭이었던 것이 됐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미쳤습니다. 예.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비주얼이 똥 같아요, 먹 같아요,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 안 흔들리는 이유. 똥맛 카레를 먹을 것인가, 카레 맛 똥을 먹을 것인가 했을 때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카레 맛 똥을 먹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게 이렇게 된 건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화면에 좀 이렇게 보일 뿐이지, 제가 이걸 딱 찍어가지고 올린다? 이거 바로 파워 블로그 됩니다. 예. 이게 정말 맛있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 바로 카페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거의 제목은 찹쌀 찜닭 주먹밥. 예, 찹쌀 찜닭 주먹밥입니다. 예. 먹어봅시다. 살짝 굳혔으니까 이 굳힌 찹쌀 찜닭 주먹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거 전부 다 통후추고요. 예, 이 안에 닭 껍질이랑 닭살이랑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약간 약과 같은 비주얼인데 여기에 닭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 그대로 뭉쳤잖아. 와, 라이프야. 먹어봐. 내가 거짓말 친 거면 나를 때려도 좋아. 때리고 먹으면 안 돼. 진짜로. 때리고 먹을게요. 아니, 진짜야. 말 안 돼. 하나 껴서 주먹밥 하나 먹어봐. 흘리지 말고. 어떤지 평가를 해보세요. 제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메뉴 진짜 잘 시켰어.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말 안 돼. 먹어봐. 먹어봐 일단. 작은 걸 하나 먹어야겠다. 앉아서 좀 먹어봐. 와. 너무 호들갑을 떠시는 게 아닌가. 네? 진짜 먹어봐. 어떤데 맛이? 형 평가를 듣고 한번 먹어볼게. 아, 진짜 맛있다. 어이없지? 버스 아니에요?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니까? 나 진짜 미쳤어. 이거 개맛있어요, 진짜로. 와, 이게 맛있다. 진짜 짠데요. 맛있게 짠 건 뭔지 아시죠? 진짜 자극적인 맛. 통후추. 와, 진짜 개맛있다, 이거.
아 이거 말 안 돼 정말로. 근데 이거 음료수 없으면 못 먹겠다. 너무 짜요. 어 나는 그렇게 안 짜네. 와 어떻게 이 누룽지 통닭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개 맛있네. 아 저 여자 아이돌 짜리에 저 카페에 올리려고요. 우와. 야 이거 이게 또 누룽지 통닭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철판에다가 밑에 찹쌀이 깔려갖고 지글지글지글하면서 약간 탄 바삭하게 네. 이렇게 진짜 밑에 누룽지 깔리거든. 그게 킥이야. 그게 킥이야. 그리고 소스는 진짜 말 그대로 찜닭 소스 맞지? 아. 존내 맛있어요. 예. 야. 아이 맛있다니까. 와 근데 좀 밥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너무 짜가지고 밥을 한 그릇 더 때려야 될 것 같아. 너가 약간 살 많은 부위 먹었어. 맞지? 고기 좀 많긴 했어. 밥이 좀 적고. 왜냐면은 내가 두 개 뭉치고 마지막에 있는 거 양념이랑 살이랑 뭉탱이로 거의 밥이 거의 비율이 없었어. 네. 요거 한입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셰프가 요리 잘못했네. 요거 네. 먹어보세요. 요거. 네. 네가 조금만 가져가길래. 셰프가 요리 잘못했잖아요. 비율을 그 사이에 닭껍질 보이시죠? 이건 뒤진다고 보면 됩니다. 한 번 드세요. 전 못 먹겠어요. 짜가지고. 밥 하나 더 먹으면 딱 바뀌지. 네. 근데 요... 나는 네. 되게 비율이 좋게 먹어갖고 짜단 느낌 안 들어. 아. 일단 저 라성재 셰프의 좀 평가를 하자면은 예, 요리하는 똥돼지님 고려하겠습니다. 별로 맛이 없어요. 너무 짭니다. 예. 그 밥이 좀 이분하게 좀 뭉치지 않았어요. 너무 고기만 들어가 있고. 아 맛있다 이거 진짜로. 말이 안 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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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이 좀 이제 가운데 가셔야겠다. 와. 진짜 맛있다. 식감은 약밥. 약밥에 찜닭이 닭살이 중간중간 박혀있어. 식감은 약밥. 진짜로. 와 근데 이거 두 주먹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아니 이건 진짜로 찹쌀이 말 안 된다. 와, 야 이게 찹쌀이니까 이게 진짜 약밥처럼 변하네. 너무 신기해. 어 그렇지 약간 떡갈비 같기도 하다. 중간중간에 통마늘 있고 어 맛있네요. 난 이거 또 해 먹을 생각 있어. 날파 좀 짜다 그랬으니까 찹쌀밥 한 공기만 더 넣어갖고 같이 쪼물쪼물 해갖고 이거 딱 먹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말고 이렇게 타코야키 크기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해놓고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다가 나중에 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와 와, 진짜 맛있어. 이거
구도로 구도로 통닭인데 아 똑같이 만들어서 드실 분은 이름 뭐야 이거? 마늘 후추 마늘 찹쌀 통닭이었나? 후추 마늘 찹쌀 통닭? 22,900원짜리. 22,900원짜리야. 이거 발골 다 해가지고 찹쌀밥 한 공기만 딱 넣어갖고 같이 쪼물쪼물해갖고 통후추 마늘 통닭. 통후추 마늘 통닭이야. 통후추 통마늘 통닭. 그 타코야끼 마냥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정렬시켜 놓고 살짝만 5분 동안 식히는 시간. 그러면 자기들끼리 굳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하나를 하나씩 먹잖아. 아, 진짜 극락 간다. 어, 맛있네. 소스가 말 안 되고 거기다 통후추가 킥이야. 진짜 맛있네. 거기다가 뭐였더라? 뭐라 그러지 그거? 아 이거 통마늘 통후추 통닭이고 누룽지 통마늘 통후추 통닭 삼계탕 느낌보다도 진짜 약밥 플러 안돼 이렇게만 먹어야 이렇게 먹어야 이 맛을 느낄 수 있어. 진짜 맛있네. 구도로 통닭입니다. 구도로. 어, 아니 두 알 밥 먹었는데 배부르네. 아, 치밥이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너 말은 삼겹살을 왜 쌈싸 먹어? 그냥 상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밥 넣은 다음에 입에서 오물조물 해갖고 그렇게 먹으면 상추 쌈 싼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니에요? 거의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 정말 맛있네. 여기다가 찹쌀 한 공기만 더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냥 밥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찹쌀 구하기 힘드니까. 아, 맛있네. 랩에 이거 좀 치워라, 이제. 치우고. 이제 다음 컨텐츠 바로 오슈 있죠? 아 배불러. 하다 시작. 영도도 좀 보고 오프닝 계속 조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많이 묻었네요. 아우 잘 먹었다. 자 여러분들 오슈는 정확하게 4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10분 남았죠. 자 오늘 별풍선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방종할 때까지 1,000개는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를 정도로 오늘 상당히 시청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초조하니까 일단 담배한테 피면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야, 랄프야, 담배 좀 주라. 아, 가지고 와. 아, 하나 세빙 하나 꺼내자. 타이밍도 거의 다 됐어요. 오케이. 오늘 오슈 메인 주제는 그 조니 소말린가 그 새끼는 빼버리고 로제 아파트 그거. 로제 아파트 표절 시비도 있고요.